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 된 거야. 나 원래 맨날 이렇게. 아, 그래요? 보컬 샘플들이 쫙 나와요. 네. 좀 쓸만한 게 꽤 있거든요. 어우, 괜찮아. 이게 C, 이게 지금 A 마이너 키인가? 네, A 마이너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C 마이너죠? 네. 몇 개를 낮춰야 되죠? A 마이너면 C 마이너고. 세 개? 네. 그래서 리전에 있는 트램포즈 가서, 야, 걔는 트랙이죠? 네. 저기 위에 트램포즈 따다 클릭해서 마이너스 3. 들어볼게요. 네. 건조하게 담백하게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이제 배울 거야. 이제 리버브랑 네. 딜레이를 배울 건데, 자, 리버브랑 딜레이를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네.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은 직렬로 연결하면은 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을 하면은 내 이 소리가 도우님 귀에 바로 꽂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여기들 타가지고 그 뒤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리버브를 직렬에 걸어서 직렬창이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리버브를 걸어보면은 내 말하는 여기다가 필터 하나 리버브 필터 하나 입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 직접적인 이 소리는 안 나오고 네. 울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버브랑 딜레이는 절대로 직렬로 걸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병렬로 걸어요. 병렬로 걸어야지 내가 말하는 소리가 메인으로 나오면서 뒤에서 잔잔하게 네. 공간감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샌드다, 샌드. 네. 샌드에서 버스 들어가서 쫙 나오죠. 네. 이제 우리 애플 기계가 항상 애들이 스마트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프리셋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주인님 하는 거예요. 좁은 공간감으로 곡을 쓰시고 싶으시면은 뭐 10cm 같은 노래나 네. 무슨 뭐 제이슨 브라즈 뭐 그래 뭐 옥상 날비 약간 이런 것처럼 조금 실내에서 그냥 인디처럼 하고 싶으면은 스몰 룸 네. 조금 하이파이하게 약간 터널 뭐 태연의 아이 같은 거 있죠 네. 약간 쫙 공간감이 쫙 느껴지는 짱짱한 거 그런 네. 거면은 라지 뭐 그 빈지노의 If I Die Tomorrow 이런 거 있죠 네. 그냥 공간이 느껴지죠 약간 그런 공간 이런 공간도 컨셉을 생각을 한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냥 모든 네. 리버브 그냥 우리 노래방 가면 아, 에코 케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작은 공간을 할 것인지 근데 여기에는 어떤 공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좁은 공간? 좁은 공간? 네. 저는 약간 네. 넓은 공간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개인 취향이랑 네. 한번 둘 다 해볼게요 일단 네. 좁은 공간 먼저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버스가 이렇게 걸렸어요 네. 얘가 병렬로 한다 이 소리는 이대로 나고 나도 네 소리가 나면은 거기다가 공간감 넣은 소리를 살짝 네. 해줄 게 이거예요. 얘를 볼륨을 키워줘야 돼요. 이렇게 네, 마이너스 5 정도, 네. 이 정도는 가야 돼요. 들어보면은 얘만 들어볼게요. 얘에다 건 거죠 지금? 네. 뒤에 들리죠? 네. 오. 울리는 거 들리죠? 네. 네. 조금 더 줘볼게요. 근데 이거는 되게 뭔가 약간 거슬리는 지금 배음이 있는 거야. 막 뭔가 막 공격하잖아요. 약간 뭔가 막 이렇게 공진 같은 게 울리죠. 네. 이런 것들을 제거해줘야 돼요.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이 소리거든요. 네. EQ가 이런 놈들, 약간 문제되는 이런 것들을 깎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를 깎아요. 이렇게 싹 상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안 울리죠.
안 울려요. 네. 지금 펌 이거 원래 그 완전 귀꽂 때리고 꽂잖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없애줘야 돼. 없애줘. 네. 근데 너무 없애면 또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적절히 울리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 326 헤르츠는 지 혼자 다 먹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스네어 스네어 소리에 이 헤르츠에 있는 소리가 들어가면은 더 이렇게 돼가지고 피크가 엄청 튀는 거예요. 나중에 영이 될 거예요. 피크 빨간색이 딱 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들리잖아요. 네. 얘 만약에 가정용 스피커잖아요. 네. 이런 거 못 잡아요. 어. 이런 공진이 안 들려. 왜냐하면 지들끼리 알아서 막 필터가 네. 먹여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작곡할 때는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 그래서 내 좋은 스피커 막 가정용도 비싸잖아요. 막 네. 10만 원대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분명히 안 들렸던 소리인데 네. 공연장 가서 스피커로 들으니까 갑자기 네. 이런 게 들리는 거야.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왜 그러지? 나는 이런 거 안 들렸는데 스피커 다시. 네, 그렇다고 모니터 스피커가 다 똑같이 들리냐? 메이커마다 약간씩 달라요. 네. 네, 약간씩 다른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거다. 자 요거 했는데 얘는 요거 근데 좁은 공간이 요 정도다. 네. 자, 근데 공간 들어가서 스네어 챔버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면 0.4세컨드가 있죠. 소리가 났을 때 0.4초가 울린다 이 뜻이에요. 네. 네, 또 스몰 스페이스 가가지고 이렇게 막 룸이 있고 홀이 있잖아요. 근데 룸은 뭐고 홀은 뭐냐? 또 이 스몰한 공간 내에서도 룸은 진짜 작은 네. 공간이고, 그러니까 한 집의 공간을 생각했는데 네. 거실이냐 쪽방이냐 고시원이냐 요거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홀로 들어가서 한 1.6이 제일 큰. 그래서 이게 스몰이냐 미디움이냐 라지냐가도 리버브를 결정하지만. 홀이냐 룸이냐가 그 내에서 또 결정해요. 네, 네, 그러니까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얘가 호랑인데 여기에서는 이 여우가 얘야. 네. 네, 근데 다 있어요. 미디움에도 홀이 왕이고 라지에도 홀이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공간감을 세 개 중에 하나 네. 또 이렇게 두 개씩 거기서 또 하나씩 골라가야 되는 거고 보면 또 플레이트는 뭐냐면은 그 이제 조금 메탈릭한 그런 느낌의 리버브를 좀 느끼게 해줘요. 좀 메탈릭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차갑고 샤해요 네. 애들이. 그래서 플레이트 리버브는 들 플레이트에서 뭐 한 보컬이니까 네. 약간 뭔가 샤하죠. 아 네 뭐 네. 그죠. 약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홀 같은 거는 뭐 이 정도 좀 더 큰 느낌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웻을 더 주면은 리버브가 더 세져요. 네. 그래서 웻도 많이 주고 얘도 볼륨도 많이 주면은 네. 더 많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키우면은 이 소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륨도 같이 커져요. 요건 약간 좀 약간 퓨처리스틱 하잖아요. 뭔가 좀 네. 느낌이 약간 미래적이라서 또 뭘 주냐면은 이 모듈레이션 들어가면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변조시키는 그런 건데 플랭저 같은 게 이런 느낌. 약간 뭔가 이런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 네. 조금 더 입체감을 주죠. 네, 약간 이런, 약간 그 비행기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상관없다. 얘는 제가 보기엔 별로인 것 같아서 날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간감은 두 개다. 지금 스페이스 D가 네. 스페이스 디자이너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얘가 리버브다. 스페이스 D가. 리버브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D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 딜레이에는 제일 유명한 게 에코. 네. 에코를 말했습니다. 에코 해가지고 에코 보면은 막 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자, 2분의 1 싱글이 뭐냐면은 내가 낸 음을 2분음표 네. 뒤에 한 번 더 내주겠다. 네. 4분의 1 싱글은 4분음표. 네가 낸 그러니까 여기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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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4분의 1 싱글. 네. 와우 와우 하면은 2분의 1 싱글. 네. 그리고 8분의 1 싱글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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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8분의 1 싱글. 10분, 16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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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로 4분의 1 싱글 많이 제일 많이 씁니다. 4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 2분의 1도 가끔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BPM에 따라 다른데 제가 네. 이거는 1, 2, 3, 4죠 그러니까 4분의 네. 1이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조금 별로네. 조금 별로면은 8분의 1로 네. 2분의 1 맷이 너무 세서 그래. 맷도 조금 더 약하게. 약간 요정도? 요정도가 좋구나.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보면은 네. 자, 그리고 이 여기 안에서도 패닝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패닝은 뭐냐, 이 오른쪽으로만 들리게 하고 네. 왼쪽으로만 들리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이런 곡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패닝이. 왜냐면 네. 자리를 좀 양보를 해줘야 돼요. 네. 정 가운데에는 꽉 차 있어요 지금. 네. 네. 삼성, 현대, 롯데. 그래서 비비고 들어갈 중소기업들이 없잖아. 네. 네. 똑같은 거야. 얘들이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옆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옆에다. 그래서 얘들은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다 빼줘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우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들려도 되고. 네. 우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직접 음은 오른쪽으로 쭉 전 줬어요. 네. 플러스 30 정도에 30. 얘랑 한 마이너스 2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리버브랑 딜레이에 대한 이해가 또 곡을 더 풍성하고 입체적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네. 네. 원래 사실은 이렇게만 만들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고. 왜냐하면은 네. 공간이 없거든요. 네. 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와 모든 음악은 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공간을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저 질문 있는데. 네네네. 그 스플라이스에서. 네. 그 오디오 샘플 하나 따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샘플이 네. 시키 샘플인 거예요. 네네. 이 곡은 A 마이너 곡이잖아요. 네네. 혹시 그 C 샘플을 네네. A 마이너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죠. 네, 내릴 수 있죠. 그런 거 어떻게 바꿔요? 네. 이거 가짜. 이거 그래. 적은 거 아닌데 그냥 이게 시키어가지고 이게 메이저예요? 네. 이걸 A 마이너로. 자, 메이저면은 네. C면은 A 마이너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딱 어울리는. 모든 음악에는 어울리는 장조랑 어울리는 단조가 있다. 네. 근데 C 장조에는 단삼도 낮은 A 마이너가 딱 어울린다. 예. 도레미파솔라시도 라시도레미파솔라 다 싹 다 네. 신관반만 누르기 때문에 둘은 혼용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A 마이너 고이니까 네. 얘는 그냥 써야지 맞아요. 그냥 써야지 맞는 거고 왜냐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안에 네. 다 들어가요. 얘가 그냥 위에 있는 솔라 왜냐 위에 있는 라시도가 아래로 간 거일 뿐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얘가 맞고 근데 안 묻어요? 해봤어요?
그냥 이거 일단 이 곡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이거는 네. 장르 자체가 아예 달라가지고 네. 네. 이거는 그 아프리카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요. 약간 조금 투박하게 드럼도 다시 잡고 네. 베이스도 다시 잡아가지고 해야지 여기서는 안 해요. 네, 어, 그런 것들하고 듣는데도 네, 네. 이상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네. 음악은 되게 그 샘플 초이스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특히 미디 같은 경우는 네. 코드를 치는 것보다 샘플의 싸움입니다. 네. 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샷붙는 순서 알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파도 솔레 라미지. 네. 샷붙는 순서. 플랫 붙는 순서. 이거 거꾸로 해. 11 아래 솔 도파. 우리 음악은 요런 거 요런 게 네. 되게 많아. 역순. 그 테넷 영화 테넷 보면서 우리는 생소하지가 않아. 음악 하는 사람들. 워낙 이런 전이 네. 인벌전 이런 게 워낙 많아 가지고 거꾸로도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도 뒤집고 요렇게도 뒤집고 요렇게도 뒤집고 요렇게도 뒤집고 막 대각선으로 뒤집고 막 이래 가지고 예, 테넷 보면서 아, 되게 음악이랑 많이 닮아 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테넷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시간을 가지고 네. 걔가 시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네. 인터스텔라도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인데 음악도 시간 예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접점이. 그래서 걔도 보면은 음악을 되게 잘 활용해요. 놀란도. 그리고 이제 나란 한족, 나란 한족. 그리고 내리시고 그리고 어떤 곡의 조를 찾는 법. 자, 일단은 악보가 있다. 악보가 네. 있다 그러면 끝나는 코드. 페이드 아웃 되는 곡만 아니면은 네. 끝나는 코드가 거의 100%입니다. 예. 끝나는 코드가 그 곡에. 근데 곡에 만약에 중간에 전조가 됐다. 그러면 네. 달라지는데 곡이 전조가 안 됐으면 끝나는 코드가 그 곡의 코드다. 네. 왜냐면 1도로 끝나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예. 샵이 붙은 조이면 가장 마지막에 붙은 샵에 반음을 올리면은 조가 된다. 예를 들어 샵이 하나 붙었어요. 네. 샵이 하나면은 파샵이겠죠. 파의 샵이 붙죠. 네. 샵 붙는 순서가 파도솔레 라미시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샵이 하나 붙었으면 파샵만 하나 딱 붙는 거예요. 아, 샵 붙으면 솔이. 예, 네, 뭐 도샵, 솔샵, 레샵 네. 절대 안 붙어요. 네. 샵이 딱 하나만 붙으면은 파샵이어야 돼요. 네. 파샵이고. 예. 네. 아마 다 찾아보세요. 모든 악보 다 찾아봐도 샵 하나 붙었는데 파샵이 아닌 건 한 개도 없어요. 네. 예, 네, 무조건 파샵. 예. 네. 그거는 뭐, 예, 네, 아무튼 그렇게. 샵이 하나 붙었으면 그거는 무조건 네. 파샵이다. 네. 네, 쓰세요. 샵이 하나 붙었으면 무조건 파샵이다. 두 개 붙었으면 파도 파샵 도샵이다. 도샵이다. 세 개 붙으면 파도 솔 파샵 도샵 솔샵이다. 이다. 자. 자, 그런데 샵조에서 자, 가장 마지막에 붙은 샵에 반음을 네. 올리면 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개가 붙었어요. 네. 그럼 한 개밖에 없으니까 파샵에 반음 올리면 파샵. 네, 파샵에 반음 올렸어. 아, 솔. 네, 솔이죠. G. G조예요. 네. 아. G 메이저 조거든요. 두 개 붙었으면은 두 개 자, G조. 자, G조이거나 네. 이거나 혹은 관계조인 E 마이너 조다. 곡이 해피하면은 네. 곡이 밝고 해피하면은 네. G 메이저 조이고 곡이 슬프고 우울하면은 E 마이너 조이다. 자, 그럼 두 개 해보세요. 샵이 두 개면은 D조? 그렇죠. 네. 네. D조이다. D조 이거나 관계조인 이게 3음 아래인 거 그렇죠. 단삼도 아래라서 C? B. 아, 네. B 마이너 조이다. 해피하면 D 조이고, 네, D 메이저 조이고,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뭐 스웩이 있거나 네. 이러면은 B 마이너 조다. 네, 힙합은 주로 네. 마이너가 거의 대다수예요. 네. 힙합에서 해피한 음악은 퍼렐의 해피밖에 없어요. 이름가? 네, 퍼렐의 해피나 아니면 뭐 릴리아티 같은 애들이 있어요. 네. 길리보이도 가끔 뭐 눈이 와 이런 거 있죠. 네. 그거는 해피예요. 그거는 메이저 조예요. 대다수의 곡이 뭐
마이너인데 네. 해피한지 우울한지 그 애매한 중간에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박재범의 뭐 All I Wanna Do 같은 거 있죠. 네. 그거는 모르 그거는 따봐야지 알 텐데 네. 그거는 좀 애매하죠 그런 거. 네. 근데 뭐 박재범의 좋아 알아요 좋아? 네. 그거는 해피하잖아요. 네. 그거는 딱 그거는 아 메이저 쪼다 딱 하는 거예요. 일단은 것 같아요, 얘가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는 일단은 분위기에서 캐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따져보면 되는 거.